송광사는 조계산 북서쪽 자락에 위치하며 770년경 신라의 해린선사에 의하여 창건되었고 고려 중기의 고승 부조 국사 지물스님이 9년 동안 중창불사를 통해 절의 규모가 확장되었다. 정유재단 및 이민변의 큰 화재와 6.25 사변 등 숱한 재난을 겪었으나 8차례의 대규모 중창불사로 지금의 위용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송광사는 회의사, 통도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상보 사찰의 하나인 승보 사찰로 유서 깊은 절이다. 여행 나가 지금 후에 녹성 중이래.